카메라 자체가 좀 일반적으로 오래 쓰잖아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년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좀 괜찮은 카메라 산다고 한다면. 제 직업이 사진가는 관계없지만 예전부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여 카메라에 대한 흥미가 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소니 슬림 카메라를 시작으로 여러가지 DSLR 카메라들과 필름 카메라 등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카메라도 니콘의 D5100 그리고 렌즈는 시그마 2470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꽤 오래되다 보니 영상을 찍을 때 초점도 잘 안 먹고 그다음 카메라도 무겁다 보니까 새로운 카메라를 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는 DSLR 카메라가 무조건 좋은 카메라였는데 최근에는 컴팩트한 카메라도 DSLR급의 성능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용으로 많이 사용한다던 카메라들을 좀 추려보게 되었습니다. 추려본 카메라로는 9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정도 좀 부합된다면 구매 가능 목록에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9개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게 된다면 첫 번째는 휴대성이 좀 중요해야 됐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한 손으로 조작이 좀 가능해야 됐고 사진 촬영보다는 동영상 촬영을 좀 우선시하다 보니까 AF 성능이 좀 우수해야 될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영상이 어느 정도 고퀄리티로 촬영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4K까지는 아니더라도 FHD 이상이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 고화질 영상으로 찍을 때 어느 정도 촬영 프레임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괜찮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상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손떨림 방지라고 말하는 흔히 손떨방 그 기능이 우수하다고 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저를 모니터링 해야 되다 보니까 LCD 회전은 좀 필수 요소 중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마이크 기능이 별로 안 좋다라 보니까 외장 마이크를 좀 지원한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았고 그 다음 아무래도 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부담된다면 구입하는데 좀 망설여지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하다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카메라가 좀 어느 정도 견고한 빌드 퀄리티를 좀 유지한다라고 하면 좀 구매 가능 목록에 좀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조건에 충족하는 카메라들을 좀 추려보았는데 그 카메라는 캐논의 M50 그리고 캐논의 M5X 아니면 G1X 마크3 그리고 캐논의 G7X 마크2 그리고 소니의 RX100 시리즈들을 좀 추려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캐논 M50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9개 조건 중에서 가장 비슷하다? 어느 정도 충족한다라는 카메라에 좀 속하게 되었습니다. 캐논에서 자랑하고 있는 빠른 듀얼 픽셀 포커스라 그래서 AF 성능이 엄청 우수하고 그다음 4K를 지원하고 그다음 캐논이다 보니까 당연히 LCD 화면이 돌아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뽑을 수 있었는데 단점으로 좀 보자면 바디 자체가 좀 플라스틱 덩어리인 거 그다음 4K가 말만 4K인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4K로 촬영하게 되면 뭐 손떨방 아예 뭐 동작 안 하고 그다음 AF 성능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저는 컴팩트한 카메라를 찾고 있었는데 M50 같은 경우는 소형 DSLR 카메라라고 해야 될까? 생각보다 좀 크기가 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논 G5X가 있었습니다. G5X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크기도 적당하고 그다음 적당히 빠른 AF 성능 그리고 빌드 퀄리티도 조금 어느 정도 괜찮은 느낌이 있었고 그다음 외장 마이크를 좀 지원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단점으로는 좀 출시 기간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스펙이 떨어진다랄까요?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본 게 G1X 마크3를 좀 보게 되었는데 G1X3 같은 경우는 AF 성능도 어느 정도 괜찮고 출시 연도도 괜찮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능도 전체적으로 괜찮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외장 마이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 크기가 생각보다 살짝 큰 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캐논 G7X Mark II.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영상 촬영을 많이 하거나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카메라더라고요. 이 카메라는 적당한 금액대, 적당히 빠른 AF 성능, 그 다음 빌드 퀄리티도 어느 정도 좀 우수한 캐논이다 보니까 얼굴도 나름 뽀샤시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 이 카메라 역시 LCD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벼운 무게, 뭐 이러다 보니까 장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리뷰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AF 성능을 기대하고 산다면 엄청 후회가 좀 많다는 말들이 있었고, 또 아쉬운 부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외장 마이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소니 RX100 시리즈들을 좀 봤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마크 6, 뭐 마크 5, 마크 4 중에서 비교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 식으로 출시를 되다 보니까 좀 안정성이 좀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 카메라 자체가 현존하는 DSLR 카메라 중에서 최고의 AF 성능을 좀 자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마크 6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다음 고퀄리티의 4K 촬영, 그리고 우측 손떨방. 마크 6에 이제 뭐 200mm 망원 렌즈까지 좀 들어갔고, 그다음 소니가 자랑하는 이제 모든 색상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는 S로그라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S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에서 찍게 되면 이제 로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촬영 당시에 그 색상들을 보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영상에도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죽었던 색상들을 살리고 제가 원하는 색상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컬러 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좀 과장을 더한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면 컴팩트한 카메라들을 한 3대 정도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가격대가 비쌌고, 그 다음에 LCD가 조금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떨구면 바로 깨질 것 같은 느낌. 대신 카메라 자체는 빌드 퀄리티는 엄청나게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도 외장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소리 자체를 따로 녹음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크5까지는 조리개가 1.8로 개방이 되어 있었는데 마크6로 가면서 망원 렌즈가 추가되고 조리개가 1.8에서 2.8로 좀 조여지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카메라는 RX100 마크6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AF 성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좀 이 부분을 좀 보게 되었고, 그 다음 제가 원하는 대로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 있는 S로그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K가 좀 그나마 좀 괜찮게 좀 촬영되는 게 이 카메라밖에 좀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망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은데 망원을 한 상태에서 손떨방이 되게 퀄리티가 우수하다는 거, 그 부분을 좀 보게 되었고, 카메라가 되게 작다 보니까 편의성이 되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카메라를 좀 고르게 되었습니다. 비싼 금액이 가장 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카메라 자체가 좀 일반적으로 오래 쓰잖아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년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좀 괜찮은 카메라를 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오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카메라를 최종적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카메라들을 한 2, 3주 정도 알아보고 주문을 넣게 되는데 전국에 물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쇼핑몰, 저 쇼핑몰 찾아보면서 최종적으로 주문을 했는데 역시 좀 기다려야 된다는 좀 답변을 받아가지고 언박싱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촬영을 하던 한 며칠 전에 카메라를 받게 되어가지고 한 며칠 뒤에 언박싱 영상과 사용 후기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이 내용을 블로그 글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아래 링크를 통해가지고 블로그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언박싱을 할 때 영상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그리고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 알림 온을 켜주신다면 다음 언박싱 영상을 가장 빨리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